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찍는 거예요? 네. 내려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죠? 네, 너무 졸려서 혼났어요. 아침에 엄청 일찍 출발하셨죠? 네. 네. 아이고, 막 이제 충분히 잤는데도 네. 운전대만 잡으면 졸려요. 네. 졸려서 혼나서 사고 몇 번 날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방송에서 네. 이렇게 신령님들이 둥둥둥둥 뜬다는 데가 여기 네. 용화사 기도령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왔다 가면 반드시 네. 좋은 일이 생겨요. 네. 이왕이면은 법당에서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삼재랑 이런 거 홍수백에 나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도랑에서 이렇게 기도사 주력이 이제 세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네. 선생님들은 힘들어도 네. 하는 그 제갓집들은 네. 저 성불 보고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힘들어 주면 트럼프 잔뜩 싣고 지금 내려왔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밥도 못 먹고 라면 한 가닥 먹고 네. 그러고 왔어요. 네. 오늘 그 삼재풀이랑 홍수매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 신청하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오는 데까지 올 때까지도 몇 명을 더 받아왔어요. 네. 왜냐면 근데 제가 인원을 30명만 한다 했기 때문에 예, 딱 잘랐는데 아무래도 네. 지금 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원래 그 제가 유튜브 찍기 전에는 1차만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 하고 나서 2차를 네. 네. 더 모집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은 지금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네. 지금 도착을 아직 못했어요. 네, 지금 좀 밀릴 시간이죠.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도착했으니까 밥도 네. 안 먹었으니까 네. 일단은 식사를 해야지 기운 나서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점심 밥을 먹고 네.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 이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삼재랑 홍수맥이랑 네. 전부 다 구별해가지고 왔기 네. 때문에 네. 그 일하는 데는 복잡한 건 없어요. 네. 그 일요일에 가서 제일 작업을 했어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아. 하나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빠짐없이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어제 벌써부터 오늘 아침까지로 이미 마감을 끝났는데 추가로 오늘 이번에 안 넣어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네. 여러 사람을 더 받아왔어요. 우리 이제 네. 선생님 보면 이제 놀래. 선생님 혼자 다 못하니까 저희랑 같이 나눠서 할 거예요. 네. 감독님도 서울서 오셨잖아요. 네. 유튜브 찍으려고. 네. 선생님, 감독님이 더 힘들죠. 아니요, 저는 힘든 거 없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오셨잖아요. 아, 오시는 거 찍으려고. 네, 도착하시는 거 찍으려고요. 네. 아, 그러면 저기 저기를 기도토라고 하나요? 네, 뭐, 네, 기도토를 네. 두 군데를 잡으셨던데. 네, 칠성전하고 네, 성황. 성황하고 네. 같이. 네. 왜냐면 성황에는 저희가 일단은 제가 집에 애단을 이렇게 묶어줄 사람이 있어요. 네. 여기 애단을 네. 묶으려고요, 그쪽에다가. 네. 네, 왜냐면 오면서 이제 홍수매기하고 삼재도 하지만 이렇게 아주 이렇게 홍수매기 한 사람이 네. 그리고 삼재풀이도 한 사람이 네. 워낙 이렇게 신기운이 세고 너무 답답하니까 아무래도 그 우리가 신을 받을 때 오색으로 다 애단을 잡고 내리잖아요. 네. 신령님 애단이다 해서 네. 그 사람 이렇게 주소랑 생년월일 해가지고 그 선왕 성왕 그 그 나무에 묶어가지고 그 사람의 네. 나쁜 거를 콱 묶는다 해가지고 아. 묶는 작업을 하려고 네. 기도토를 두 군데를 빌렸어요. 네. 네. 그래서 양쪽에서 오늘 이루어질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 선생님 오시면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네. 너무 많아가지고. 나를 죽여라 그럴 것 같아. 야, 나를 죽여라. 우리 선생님도 엄청 바쁘시잖아요. 네, 솔직히. 엄청 바쁘시죠. 진짜. 너무 바쁘신데. 네. 선생님 가서 빨리 하셔야 된다니까 네. 그렇게 반가워하는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긴 해야죠. 네. 꽃도령님도 오래간만에 화면에서 네. 보시겠네요. 네, 우리 제자, 우리 제자인데 내려오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죠?
고생은 선생님이 하셨죠. 수건도 엄청 잘해요. 네. 선생님들도 더 잘해요. 네. 우리 그 우리 제자가 네. 여기 용화사에서 네. 100일 이상 기도를 하고 네. 100일 이상 여기서 저기 뭐야 악기 다른 거 있잖아요. 네. 북이랑 이렇게 네. 징이랑 네. 리듬을 배웠는데 아. 저희는 지금 리듬 찢어서 하라고 못해요. 네. 하다가 저는 방망이 버려버렸는데 어리니까 네. 거의 3개월 100일 되니까 마스터를 다 했어요. 아. 그래서 부탄 가서 일어나면은 네. 우리 꽃다랑이 제일 잘 쳐요. 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 이거 한번 찢어서 해보실래요? 그러면 찢어서는 못하고 네.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진짜 잘하는 애들은 이게 손발이 찢어갖고 따로따로 놀아야 따로따로.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엄청 잘해요. 네. 네. 여기서 3개월, 9개월, 9개월 아니다. 100일을 갖다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네. 수행하고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장군당, 저기 소술용궁, 성황 실성당, 저기 용궁, 저기 서나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나서 네. 목수 올리면서 수행을 했어요. 이게.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태어난 곳이네요. 여기서 태어난 곳이죠. 네. 네. 전문 선생님한테 배운 거죠. 근데 네. 힘들었겠죠. 네. 하는데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는 또 이제 다 알아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네.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네.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 소리 있잖아요. 소리. 네. 굿당에서 소리 내는 거. 네. 그 소리를 배우고 싶지 않냐. 네. 선생님을 타켓으로 네. 가르치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배도 있고 그거 네. 안 해도 먹고 사니까 우리 제자 23살짜리도 해주실래요? 그랬더니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네. 이제 소리 가르쳐 주신다 하더라고요. 우리 애기는 예. 이제 아직 23살이니까 뭐 네. 소리까지는 못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제자 이제 소리 하라고 저한테 와요. 네. 소리 배우라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이제 연배가 있어서 그런 거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먹고 살아요. 근데 힘들게 내가 왜 해야 돼? 안 해. 그냥 편한 게 좋아요. 나이 먹어서는. 네. 선생님은 항상 솔직하셔가지고. 네. 난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저는 네. 솔직한 게 좋아요, 그냥. 네. 솔직한 게 너무 좋으니까 어쨌든 상대방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일은 막 그렇게 막 뭐 국당에서 뛰고 막 기술하고 막 이런 거는 네.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아요. 네. 애기 때는 막 그 선녀복 입고 맨날 뛰고 했는데 제가 이 타고난 그게 이게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네. 국당에서 일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관심 없고 선생님들 잡는 공수만 막 내리니까 네.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거야.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안 뛰어요. 그것도 안 뛰고 그냥 저는 나는 신령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점이나 보고 네. 나쁜 거 가르쳐주고 네. 일 풀어야 되면 일이나 풀게 하고 네. 그리고 선생님들 유능한 선생님들 그냥 열심히 돈 벌어갖고 드리면서 네. 선생님들 하세요. 그 저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먹고 놀아. 근데 먹고 노는데도 네. 먹고 노는데도 그냥 그 입은 항상 신령님하고 달고 사니까 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더라고요. 네. 그냥 저는 안 물어봐도 그냥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는 네. 어려움은 별로 없어요. 네. 사실은. 그러면은 남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늘 홍수매기하고 삼재풀이하고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한 80명 될 거예요. 원래는 네. 30명 60명인데 네. 아까 말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애담 묶고 네. 그다음에 잠깐 좀 이렇게 좀 해줘야 할 거. 네. 그러면 홍수매기하고 삼재풀이만 정상껏 해드리면 되지. 네. 그리고 끝나는 또 시간에 나머지 시간은 또 우리가 할 거니까 네. 그건 신경 쓰지 마요. 알아서 네. 할 테니까. 네. 그러면 제가 내려오면서 네. 저보다 연배가 좀 많은 이제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80명 정도 가서 일해주고 알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저 뻥치고 있네 하는 표정 같아요. 이게 지금 화면에서 공표를 하시는 거니까 네. 거짓말일 수가 없죠. 없죠. 근데 네. 아침에 저랑 어젯밤부터 통한 사람들이 네. 또 있잖아요. 네, 유튜브 네. 찍을 거니까 보라 했으니까 네. 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겠죠. 네. 그래서 아침까지 돈이 들어왔어요. 아침까지. 네. 아직까지 어젯밤부터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참 팀장님 완력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려야 또 다음에 또 제가 집들이 네. 흡족하니까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열심히. 선생님 오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점심 먹고 다시 감독님 시작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예단인가요? 예, 실령님 예단이에요. 네. 실령님 예단이라서 네. 그 5색깔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신의 기운이 센 사람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무슨 일에도 잘 안 풀리는 사람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저희가 신을 받을 때 네. 이 5색 예단을 몸에 메고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받치는 거고 네. 천왕에 이렇게 묶는 이유는 네. 이 나쁜 그런 그 조상이 많이 타거나 네. 이렇게 신기운이 막 이렇게 센 사람에게 네. 이렇게 애단을 천왕에 이렇게 받쳐서 묶어놓으면 네. 좀 잠재워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조동산 주력으로 하면은 더 좋으니까 네. 온 김에 이렇게 꼭 해야 할 분 네. 묶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색천이면, 예. 아, 거기에 이렇게 이름을 네네. 다 쓰셔서. 네네. 제 목도 우리 네. 법당. 네. 중심에 있어요. 네. 제 목도 애단이. 네. 왜냐면 신받을 때. 네. 탁 오색을 애단을 메고. 네. 신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법당에 있어요, 제 거도.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서 네. 정성을 들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면 네. 이렇게 신령님 외단이라도 해서 올리면 네. 그 자기한테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면 우리가 명절 때 막 꽃가옷을 해입잖아요. 네, 그렇죠. 꽃가옷을 해입은 이유가 뭐예요? 다 기분 좋고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신령님도 이렇게 외단을 해서 올리면 네. 이게 사실은 여기에 그 올린 분의 이름이 있어요.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해서 올려서 저희가 갈 때 좀 빌어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돈이 없거나 좀 힘들고 그러면은 이렇게 애단을 이렇게 저희를 통해서 네. 올려달라 하면은 해드려요. 네. 네. 자. 근데 저는 이제 집이 안산이다 보니까 네. 대부분 군자봉 주력으로다가 선왕에다 많이 묶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계룡산에 지금 행사하러 왔잖아요. 네. 홍수맥이랑 산꽃불이 예. 그래도 계룡산이면 명산 아니겠어요? 네. 명산. 네. 알아주는 명산이고. 그럼요. 네. 제가 또 다녀갈 때마다 항상 선불을 보는 게 네. 놀랄 정도로 제가 유튜브에서 신령님 등등등 뜬다 한다니까 네. 여기 지역이에요. 네. 네. 그래서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만 해드리면 네.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예단을 바치는 거거든요. 네. 여기 오시면 좋은 일이 꼭 생기신다 그래서 네. 항상 여길 고집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전 네. 단대 안 가요. 네. 단대 가면은 네. 진짜로 그따 그렇게 성불이 빡 왔는지 안 왔는지 구별이 안 가. 네. 근데 여기는 왔다 가면은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성불을 딱 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네. 지역마다 네. 저기 소술연궁, 뭐 장군당, 네. 그다음에 선왕, 네. 칠성당, 또 여기 용궁 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신령들이 둥둥이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네. 그냥 제가 전파로다가 이렇게 신령님들이 연궁을 또 주셔요. 네. 네. 예단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또 여기서 제 제자가 네. 예, 또 삼재풀이도 하고 또 할 거예요. 아, 이곳에서 꽃도령님이 삼재풀이 예, 예.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아. 선생님이 저기서 홍수맥이 하시고 네. 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선생님이 또 삼재풀이도 같이 봐주시고 네. 이제 하는 거예요. 네. 동시에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근데 네. 인원이 많아가지고요. 네. 근데 사실은
꽃도령이 하면은 너무 애기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네. 실령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순수한 애기가, 23살 애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 세계에서는 애기잖아요. 네. 순수한 애기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렇게 삼겹을 해주면, 네. 실령님들 더 이렇게 알아서, 네. 더 성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네. 실령님들 더 예뻐하고, 더 보살펴 주셔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삼촌 이거 한번 묶어보세요. 네, 네. 이제 다 준비가 된 거네요. 네, 이제 여기 이제 또 준비할 게 좀 네. 많아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네. 누가 만지지 않아요. 녹아내릴 때까지. 아 진짜요? 그럼요. 네. 못 만져요. 이제 한번 묶으면. 네. 왜냐면 저기 산에 저기 뭐 큰 나무에도 묶어놓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막에서는 좋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평생 가기 때문에. 아. 참 좋아요. 네. 아 이게 이번 세석 끝나면 다시 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떼내면 안 되죠. 의미가 없죠. 네. 저게 아예 묶어놔요. 묶어. 왜 나쁜 거를 탁 이렇게 치고 가라고. 네. 묶어놓고. 아. 저거는 함부로 여기 당주라 할지라도. 네.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아. 네. 그 의미가 되게 큰 거네요. 엄청나죠. 네. 제가 이제 저희 제가 집이 홍수맥이랑. 네. 삼미랑 같이 하신 분. 네. 그냥 싸게 그냥 해서. 네. 저기 삼촌 용돈 네. 정도만 받고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은 우리가 점을 보다 보면 역력히. 네. 야 조상이 너무 많이 왕래를 했네. 네. 뭐 이런 사람들이요. 네. 그러면 되는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삼례뿐이나 홍수맥이 했는데 조상이 계속 이렇게 오가면. 네. 이게 좀 가로막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 김에 돈을 조금만 보태서 이렇게 애단을 좀 받쳐라.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네. 제가 애단을 이제 먼저 올리는 거예요. 네. 저거는 이제 그 저게요. 실령님 큰 선물이에요. 네. 예단이니까. 우리가 예단 받으면 그래서 굉장히 큰 선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에서는 저게 예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물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예단부터. 네. 올리는 거예요. 네. 네. 오색 옷을 입혀드린 거구나. 네, 오색. 네. 우리가 오반기도 오색이잖아요. 네, 네. 오반기도. 네. 그리고 저 위쪽에 감독님 갔다 오셨어요? 네, 아까 예, 전 좀 일찍 와서. 아, 네, 그러면 기도터. 감독당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1박 2일을 할 때는. 네. 감독당에서 이렇게 일도 많이 하고 새벽에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소설 연극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소설 연극? 네.